삼성에서 편지가 왔어요? 누군데, 읽어봐. 이게 꽃이 지고 있어.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지. 원치 않게 이 시대로 던져져서 고생만 오지게 했다. 고 쓰고 싶었는데 돌아보니 꽤 멋진 악몽을 꾼 기분이 드네. 1938년에 넌 약이나 빨고 있지만 그쪽 세상에 난 꽤 많은 걸 갖고 있어. 플래티넘 카드의 최신형 안마의자, 안티에이징의 정수인 고주파 마사지기, 아, 우리 집엔 홈시어터도 있다. 얘 뭐래냐? 글쎄요. 아. 뭔지 몰라도 넌 그냥 박탈감을 느끼면 돼. 나 잘난 척하는 중이니까.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. 어? 얘도 이현님이에요. 세상은 미친 듯이 변해. 경성은 아파트 단지가 되고 신들이 깃들 자리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전설을 믿지 않아. 우린 아주 가끔 드라마 속에나 등장하게 돼.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돌아와. 이 시대는 아직 구미호를, 산신을 필요로 해. 돌아와, 랑이 곁으로. 랑이한테 얼마 남지 않은 시간, 나 대신 그의 곁을 지켜줘. 아, 됐어. 어디서 설교실이야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이건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. 추신, 참,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, 우리 집엔 그녀도 있다. 그녀? 그녀? 어? 와, 세상에! 아마가씨가 다시 태어났나봐요! 심주야, 짐싸라. 돌아가자, 경성으로.